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닝의 토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보디빌딩 대중화에 큰 힘이 됩니다. 제이 커틀러의 은퇴 이후 백인 바디빌더의 계보를 이어간 데니스 울프는 아놀드 클래식에서 우승,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눈부신 성적을 기록한 백인 바디빌더입니다. 180cm의 키에 시합 체중이 무려 125kg에 육박하는 데니스 울프는 완벽한 근육의 모양을 자랑하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얇은 허리와 넓은 어깨, 키가 큰 바디빌더임에도 불구하고 굵은 하체를 자랑했던 데니스 울프의 X프레임은 쉐입적인 면에서 신미성과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근육의 모양을 갖추지 못했던 데니스 울프의 치명적인 약점은 짧은 광배근으로 인해 긴 허리가 비어 보인다는 것이었죠.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모습은 200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의 데니스 울프의 모습입니다. 5위를 기록했고 데니스 울프의 미스터 올림피아 최고 성적인 3위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순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트 포이는 데니스 울프의 2007년도 모습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데니스 울프가 말년에 더 높은 순위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2007년도에 그가 보여준 근육의 볼륨감은 점점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0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때의 데니스 울프와 데니스 울프의 전성기 말기였던 2015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의 데니스 울프를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미리 예고해드리자면 근육의 볼륨감과 쉐입이냐, 컨디셔닝의 수준이냐 이 두 가지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라인업 포즈에서부터 2015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의 데니스 울프의 살벌한 컨디셔닝의 수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이 포즈에서 데니스 울프의 전면하체 대퇴사두근의 근육의 분리도가 양쪽 다 훌륭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다이어트 수준은 2015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의 데니스 울프가 조금 나아 보이지만 팔 근육의 사이즈가 2015년도가 2007년도에 비해서 조금 준 것이 아닌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번 레스프레드 포즈를 보시면 2015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의 데니스 울프의 복근 알맹이의 크기가 2007년도에 비해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커져버린 복근 알맹이가 문제인지 데니스 울프는 실제로 2015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복부를 자주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상체 근육의 사이즈가 2007년도가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상체 근육의 볼륨감이 2007년도가 확실히 더 좋습니다. 다만 측면 하체 쪽을 바라보면 제가 과거에 데니스 울프의 측면 하체가 베스트 중에 베스트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2015년도 3등분으로 잘 갈라진 하체 다이어트 수준에 비해서 2007년도의 측면 하체의 다이어트 수준과 햄스트링의 깊이 자체가 2015년도에 비해 한참 뒤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체 볼륨감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데니스 울프가 이러한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을 여러분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후면을 보이는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데니스 울프의 유일한 약점이라고도 질타를 받아온 포즈 중에 하나이죠. 먼저 2007년도와 2015년 모두 데니스 울프의 둥근 다이어트 상태가 조금 아쉽습니다. 반면 후면 하체 쪽의 다이어트 상태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데니스 울프의 긴 허리와 짧은 광배로 인해서 생긴 저 빈 공간은 2007년도, 2015년 모두 메꾸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에는 데니스 울프의 장점으로 작용했던 등 근육 상부 쪽의 볼륨감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게 2007년도에 비해서 아쉬운 모습입니다. 다음은 광배를 펼치는 백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데니스 울프는 이 포즈에서 크게 약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좌측 2007년도 데니스 울프의 가는 허리와 더 넓은 광배가 데니스 울프의 X쉐입을 더욱더 잘 살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트라이셉스 포즈입니다. 2015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의 데니스 울프의 컨디셔닝의 수준은 분명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복부 하부 쪽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있지 않은 모습도 있고 어깨 근육과 팔 근육의 분리도가 모호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 핏줄만 가득하게 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상체 볼륨감은 2007년도가 앞서고 있지만 측면 하체의 디테일이 2015년도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점이 잘 노출된 앱도미널 앤 따이 포즈입니다. 데니스 울프의 2015년도 모습에서 복근 사이가 벌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광대근 자체의 두께감이나 너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2007년도 때의 모습보다 훨씬 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껍고 넓은 광대근과 가는 허리를 자랑했던 2007년도의 데니스 울프의 모습이 훨씬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머스트 머스큘라 포즈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던 데니스 울프의 상체 근육의 볼륨감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완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데니스 울프가 다이어트에 더욱더 집중해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웅장함과 아름다운 쉐입을
잃을 만큼 그것이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가 쉐입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200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데니스 울프는 로니 콜먼에 뒤이어 5위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데니스 울프는 로니 콜먼보다도 더욱더 넓은 프레임과 근육의 사이즈를 자랑하던 선수였죠. 보디빌더로서 최고의 자리에 군림하기 위해서 살벌한 다이어트가 기반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트포이는 다이어트의 수준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데니스 울프가 가지고 있던 쉐입적인 최대의 전성기를 누리던 2007년도의 모습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는 트포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